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투명한 남자입니다. 오늘은 유리창 청소 창업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오늘 전체적으로 보여드릴 장비들이고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지고 있으면 좋은 것들만 제가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아이템입니다. 당연히 유리창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유리창을 닦을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데 이놈은 이제 웨그테디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요놈과 요놈을 저는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35cm, 그 다음에 요거는 45cm입니다. 35cm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75,300원이고요. 45cm의 경우에는 더하기 8,800원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품 같은 경우에는 벨트입니다. 홍거 회사에서 나오는 벨트고요. 이렇게 벨트, 우리 허리 벨트 차듯이 이렇게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 제품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푹신푹신합니다. 그래서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앉았다가 일어날 때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 이 친구의 가격은 46,000원입니다. 다음 세 번째 제품은 그 방금 보신 벨트에다가 결합이 가능한 파우치, 가방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홍거 제품인데 저도 이번에 이렇게 막 정리해보면서 보니까 홍거 제품을 되게 많이 쓰고 있네요. 안에다가 유리걸레도 넣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일반 걸레 넣고 아니면 명암까지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찍찍이도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를 좀 써보니까 조금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가운데 분리해주는 이 가운데 선이 있는데 얘가 힘이 없어요. 덜렁덜렁덜렁거립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유리걸레를 넣고 이 다음에다가 뭐 다른 걸 넣고 싶어. 근데 이게 힘이 없다 보니까 분리가 명확히 잘 안 된다라는 그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가격은 38,500원입니다. 지금 당장 결제하세요. 그 다음 제품은 이제 스키지 함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홍거 제품입니다. 이 친구는 언제 쓰는 거냐면은 아까 보여드린 그 레그테일을 이렇게 우선 청소하다가 넣어야 될 때 그때 이 함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쏙 들어가거든요. 이 친구는 47,000원입니다. 자, 그 다음 제품은 닌자 스크래퍼라고 하는 건데 이 친구는 유리창 전용 칼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끌어내는 우리가 목욕탕 가서 때를 밀듯이 유리창 때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친구의 가격은 5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세트입니다. 이렇게 같이 그래서 이렇게 이게 있기 때문에 아까 보신 벨트에 다 결합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게 지금 제가 어제 쓰고 와서 지금 더러운데 페인트라든지 아니면 끈끈이 같은 게 있을 때 이걸로 긁어 주시면은 스크래치 없이 안전하게 긁을 수 있다라는 거. 다음 제품 앵글 암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언제 쓰는 거냐? 웨그테일의 구멍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창 청소를 하다가 보면 각도가 안 나와서 되게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을 살려주는 용도가 바로 이 앵그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격은 2만원입니다. 다음 제품은 이제 폴대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놈은 이제 우리가 높은 유리창을 닦을 때 이 웨그테일에 끝을 연결을 해가지고 닦는 용도인데 이렇게 고리를 풀고 쭉 당기면은 최대 2층 높이까지도 유리창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지금 77,000원입니다. 또 다음 제품 바로 버킷입니다. 여기 이제 물과 약품을 섞어서 유리창을 닦는 용도로 쓰는데 이 버킷은 40,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버킷 안에 보면 이 거치대가 있는데 요거는 또 따로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더라고요. 22,000원입니다. 웨그테일을 이렇게 약품이 있다고 생각하고 묻혀준 다음에 물기가 흥건하잖아요.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스틸 거치대에다가 톡톡톡 짠 다음에 물기를 한번 싹 빼주고 이렇게 유리를 닦아주는 용도입니다. 다음 제품 오비탈이라고 하는데요. 요놈은 언제 쓰느냐? 우리가 유리창 청소를 하다가 보면 그 난간에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 고여 있는 물을 걸레로 닦게 되면은 걸레 소모량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온 오비탈 스키지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쭉 긁어서 물을 이렇게 밖으로 빼내주는 역할을 한다. 가격은 39,000원입니다. 뭐 이렇게 조그만 게 이렇게 비싸. 자, 그리고 이제 유리걸레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일반 걸레가 아닌 유리걸레에는 아무래도 극세사다 보니까 닦았을 때 얼룩이 덜 남고 그 다음에 물기를 잘 제거해준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뭐 다이소에서는 1,000원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니면 청소용품점 가면은 7,500원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건 알아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품이 중요하겠죠. 유리창을 닦기 위해서는 그냥 뭐 퐁퐁물 써도 상관없지만은 저는 꼭 이 제품을 씁니다. 바로 키엘에서 나온 글라스킹이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글라스킹, 유리의 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뭐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씁니다. 요놈은 13,2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리창 청소 창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쫙 모아보니까 총 금액이 504,400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소모품도 있습니다. 소모품에 대해서도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웨그테일. 여기서 소모품은 두 가지나 있는데요. 첫 번째 걸레, 그 다음에 뒤집어서 나오는 이 스키즈, 날. 교체 주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리필 걸레 요놈을 얼마 전에 샀는데 12,000원인가 13,00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스키즈 날, 요것도 이제 쓰다가 보면 이게 날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스키즈를 해도 물기가 계속 남아요. 그래서 그때는 스키즈 날을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스키즈 날도 제가 얼마 전에 같이 가서 구매를 했는데 요렇게 해서 구매를 하면은 40,000원입니다 웨그테일 거를 쓰셔도 상관없고 아니면 뭐 다른 제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써보시고 나한테 뭐가 맞는지 한번 찾아본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스크래퍼, 스크래퍼도 칼날을 교체를 해주셔야 되는데 녹이 슬어서 이 칼날이 제대로 안 들어갈 때 교체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 굉장히 저는 오래 씁니다. 이게 지금 가격이 18,000원인데 저는 지금 6개월, 7개월 썼는데도 이만큼 남아있으니까 요거는 뭐 사실상 큰 부담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이 모든 아이템들을 장착하고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청소 창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아이템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봤는데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다 필요하지 않습니다. 없어도 되는 것들도 있고요. 근데 제가 유리창 청소를 해보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자꾸 찾다가 보니까 생겨난 것들이 바로 이런 거다라는 거지. 이런 게 없어도 얼마든지 유리창 청소일은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